예,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엄중한 처벌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선까지 하신 건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. 조사를 하고 나서 관련이 있는 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릴 겁니다.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게 미진할 수도 있으면 다른 제3의 그런 상부 기관에 요청도 할 생각입니다. 아,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, 그 처벌을 할 때 어떤 선인지 보면 나중에 보면 어디로 전인가 있든지 이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파면인지 그런 걸 좀. 그건 이제 해수부가 혼자서 징계 수준 결정하고 하기는 힘듭니다. 정부 안에서 공무원 징계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하실 말씀? 장관님. 예,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대미 가게 좀 일을 좀 해주세요. 예, 열심히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실망만 시키십니까? 죄송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